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허팝 시험지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동글동글 100점입니다. 야. 그러고 보면 허팝이 고등학교 때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의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엄마 몰래 게임도 한두 판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찾아보니까 고등학생은 메가스터디, 중학생은 엠베스트, 초등학생은 엘리하이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뭐다? 아, 바로 허팝이! 허선생! 오늘은 바로 허팝이 인터넷 강의, 그것도 어디? 바로 여기! 엘리하이의 허팝의 영상이 등극하는 날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조회수 1억 뷰 강사 허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생. 그래서 엘리하이 등록하니까 이 태블릿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을 키우면 이렇게 엘리하이가 있고 엠베스트가 있어요.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허팝이 전문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유발하는, 그런 걸 이루게 해주는 바로 허선생이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공부, 여기에서 과학을 가면, 아, 당연히 내가 없지. 당연히 내가 없고, 여기 오뚜쌤이 있네, 오뚜쌤이. 지금부터 허팝 찾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있죠? 여기서 엘리하이 딱 클릭하고, 수행평가에서 신규 강좌 보면 지금 허팝이 있는데, 이걸 못 찾겠다 싶으면은, 수행평가에서 여기 목차가 있어요. 여기서 과학을 딱 클릭을 하면은 허팝의 엉뚱한 과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허팝의 엉뚱한 과학 실험실. 자, 여기서 이제 내리면, 아, 영상들이 지금 있는데 영상이 총 40개인데 지금 10개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아주 더 기상천외하고 더 엉뚱하고 더 재미난 영상들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자,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보니까, 자, 인기 순으로 볼까요? 지금, 와, 역시 코끼리 치약 실험. 코끼리 치약 실험 뭐죠? 아, 이게 1등인데 지금 허팝이 유튜브에서 했던 이 코끼리 치약 실험보다 훨씬 규모가 크니까 한번 여러분들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뚜쌤이 같이 해줬어요. 오뚜쌤이 과학 전문 선생님이시죠. 아주 설명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오뚜쌤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따가면 거품이 와! 여기까지 다 보여주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허팝을 찾아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주 다양하고 많은 허팝 선생님, 일명 허선생을 엘리하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하이나 엠베스트 하시면서 이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허팝을 찾아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애들 솔직히 공부하기 너무 지루하잖아. 이럴 때 수영평가 가가지고 허팝 딱 들어가지, 허팝 영상 한 100번만 딱 보자. 알았지? 야, 진짜 허팝이 어릴 때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의 많이 봤었는데, 그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을 뿜뿜 시켜주는 그런 허선생이 되었습니다. 엘리하이 엠베스트 하는 친구들, 빨리 엘리하이 가가지고 수행평가 가가지고 허팝의 엉뚱한 과학 실험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1억 뷰 강사 허팝 강사 이제